영주댐 방류가 또다시 잠정 연기됐습니다. 농성 중인 주민들이 수문 아래 물속으로까지 뛰어들어 방류를 육탄 저지했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여전히 방류 철회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주댐 수문 바로 아래 주민들이 방류 반대 손팻말을 들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영주댐 방류를 몸으로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주민동의 없는 댐 방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가 방류를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저렇게 전체가 와서 물에 들어가 있고 주야로 여기서 지금 감시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물을 빼면은 만약에 빼면은 우리는 물에 좀 들어가서 전부 수장시켜라 할 판입니다. 경북도의회도 긴급 성명을 내고 영주댐 방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댐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영주댐이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댐 주변 지역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부는 당초 오전 11시부터 방류량을 초당 50톤에서 3톤으로 줄여 흘려보낼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육탄 저지로 방류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다만 아직 방류 철회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됐던 영주댐 방류가 오늘도 무산으로 돌아간 가운데 주민들과 환경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